여러분 중에 십일조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십일조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거를 물어보셔서 제가 이 십일조에 관한 강의는 때까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수록 정말 다시 할수록 더 재밌는 얘기가 십일조입니다. 자, 흔히 내가 십일조를 안 내다가 십일조를 탁 냈더니 와 대박이 터지더라.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십일조를 내다가 돈이 아까워서 안 냈더니 이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십일조를 또 내기 시작했더니 모든 일이 잘 풀리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다 어떤 얘기들이에요? 네? 조건적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라는 십일조를 잘 내면 복을 줄 거고 안 내라고 그랬는데 안 내면 화를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참 우리 인간적인 조건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왜 그런 간증들을 하느냐고 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박사님 그러면 십일조 내고 복받은 건 뭡니까? 냈더니 뭐예요? 와 일이 왕창 사업이 왕창 잘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100배나 1000배나 더 갚아주시더라 이거지. 그럼 그거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실제로 안 내려고 그러다가 잘 내니까 사업이 더 잘 돼.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고 뭐냐 이거지.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면 일부러라도 안 하게 복 안 주겠어. 왜? 가장 그 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자 그게 하나님께는 제일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그게 생명이다.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켜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본질이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십일조를 안 내다가 사업이 영 안 돼가지고 내가 십일조를 십일조를 그동안 안 바치니까 내가 돈을 너무 아끼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을 안 되게 해주신구나. 그러다가 턱 한 6개월 냈더니 어떻게? 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해요. 그러면 그 간증을 듣는 다른 교인들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 하나님은 역시 조건적이고. 이래서 오히려 조건적 하나님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요. 누가 조건적 하나님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요. 예, 그것이 바로 악령들이 그런 짓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잘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 복은 무엇이 복이에요? 복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이란 게 뭐냐? 그럼 뭐라 그래 예수님의 답이? 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신들이 아주 많아, 종류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들이 아주 많아. 근데 그런 잡다한 그런 신들이 다 무슨 신들이라? 잡신들이라.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한테 영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는 누구야? 자기 예수님.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게 복이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 생명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편 133편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곧 뭐다? 영생이다. 영생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줘서 뭐 사업이 잘 됐다. 자꾸 아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었다. 서울대학 붙는 거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해요? 콧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 네. 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수도 있는. 예, 자존심만 높아져가지고, 예, 그런 폐단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세대학이 최고라. 자, 그건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11조에 대하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사실상 우주의 우주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뭐예요? 통치하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심지어 누구까지 소유하신? 내 자신까지 소유하신 그런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이 자기 소유이신 분이, 아, 지금 내가, 아,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얘기하면 하겠다 그러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치하고 만드신 분이 너희한테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기 좀 문 좀 열어드리세요. 아니, 아니, 우리 봉사자 가야 돼요. 네? 무슨 내용을 기대해 보겠습니까? 아니, 자, 여러분. 예? 자, 예를 들어서, 예? 이건희 씨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걸, 돈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그 대재벌님이 나와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게 뭐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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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우리한테 뭐를, 뭐요? 남아 돌아가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를, 뭐요?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할 모양이구나. 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노래야.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무슨 말씀 하실래나? 했더니, 정반대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내 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받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시작한다면 뭐 만군의 여호와를 안겨야지. 그렇죠? 나 너희 하나님이 말한다. 십일조를 내라.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시작이 영 이상해. 크, 나만큼 가진 사람은 없어. 나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나는 통치하고 소유한 나 여호와가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 그래 놓고,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라? 아니,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이 자기 건 사람, 분이, 뭐라 그래요? 양식 떨어졌대. 여러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읽기도 전에 얼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거 웃겨 안 웃겨? 웃겨가 아니고 뭐 웃긴다는 말도 못하네. 벌 받을까 봐. 저는 이거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졌으니 너희들 번 거, 벌은 거, 너희 수입에 뭐예요? 10분의 1반, 10분의 1씩 좀 내서 내가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면 이 하나님 조금 이상한 분 아니요? 그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 말은 솔직히 말해서 웃겨 안 웃겨?
좀 웃기면 웃긴다고 그래. 자꾸 뭐 성경 말씀 보고 웃긴다고 그러면 큰일 날까 봐. 쭈비쭈비 하지 말고.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응. 이렇게 하나님에게 뭐예요? 나의 생각을 아무 주저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상대방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말 했다가 또 얻어 터질라. 근데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말을 뭐예요? 못하면 과연 상대방이 나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겁니까? 아니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내 생각을 자유롭게 뭐요? 솔직하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네 생각하고 같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라고 금방지게 자꾸 네 생각을 얘기해. 그게 이 나라의 문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을 권위주의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권위주의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위주의자면 뭐라 그래? 너희들 빨리 와서 섬겨. 너는 발 씻기고, 너는 밥하고, 너는 저기 내 이부자리 준비하고. 잘해. 나중에 보고 잘못했으면 국물도 없어. 자꾸 이런 인간으로 만들지를 말아야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그런 권위주의가 아닌 나라가 어느 나라요? 그게 미국이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딱 갔을 때 천국 같더라고요. 왜? 그때까지 제가 1970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갔는데 그 당시엔 교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 없어. 자식이 건방지게 이래. 아이, 근데 미국 갔더니 말이에요. 그 교수님한테, 학생들이, 교수님, 잠깐 서세요. 그래. 교수님이 가다가 와서, 왜 그래? 아, 저기 있잖아요.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이런 나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한국은요, 점심 때 밥 먹으면서,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 왜? 박사님이 역습해서 먹으면 안 넘어간대, 소화가. 나는 그게 아닌데. 이런 문화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높은 사람은 표정을 굳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자,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창고에 들여라 하면 뭡니까? 쌀가마니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농사 지은 거 가져와라 이 말이죠.
집에 양식이니까, 그렇죠? 양식이 있게 하고. 자, 그래 놓고, 한번 그래 봐라. 양식 좀 갖다 줘 봐라. 그래서 그걸 한번 시험해 봐라. 어떻게 되나. 너희들이 농사 지은 거, 100가마 지었으면 10가마 한번 갖다 줘 봐라. 그러면 너희들 대박 터질 거야. 이제 이런 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은 전혀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가르쳐 드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글자 그대로만 그렇게 배우면 철저히 무선적 하나님이 돼버려요. 조건적 하나님. 그래 보세요. 자,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열 가마 갖다 주면 뭐라고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테니까. 철저히 조건적 얘기죠. 그럼 이 얘기를 여러분 심각하게 읽으면 여러분은 참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제가 볼 때는, 야,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하실 분이 아니다. 이 말을 보니까 비상식적이에요. 왜? 하나님 집에 양식 떨어졌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무슨 양식이 필요해. 막 그것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은 굉장히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에 이르노라고 정식으로 얘기해. 아주 정색을 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을 정색으로 하는 것을 뭐라 부른지 아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을,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좀 희죽희죽 하면서 해야지. 그렇죠. 싱겁게 해야지.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을 정색을 하고 할 때는 그 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 뭐예요? 그거를 코미디라 그러잖아요. 코미디언들이 그러잖아. 말도 안 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요즘 앞으로 수소차가 이게 아주 대세를 이룰 거예요. 수소차. 자, 근데 여러분, 이 수소차를 벌써, 네? 벌써 한 500년 전부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수소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몰랐죠? 제가 지금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소차를 세계 최초로 조선 사람들이 개발했습니다. 500년이 넘어요, 역사가. 그거는 수소차가 뭐냐면은 황소가 수소 아닙니까? 황소가 끌고 가는, 예? 예? 달구지가 바로 수소차라고. 보세요. 그런 거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는 것은 그런 코미디도 있고 그거는 처음부터 코미디라고 하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 정색을 하고 이 조선반도에서 처음으로 500년 전부터 수소차가 개발됐다. 그럼 여러분들도 속아가지고 그래놓고 그 수소차는 바로 황소가 끄는 달구지입니다. 그러면 와 웃잖아. 그거는 심각하게 얘기할수록 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코미디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우스개 소리를 하나님은 뭐 하려고? 여러분을 웃기려고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안 보이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제 그게 이해가 되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딸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 거의 다 컸네. 그렇죠? 이제 딸이 어릴 때, 두 살, 세 살 됐을 때, 아빠가 초콜릿 사줬어. 딸이 아빠 고마워 하고 근데 그 초콜릿을 맛있게 먹는 그 귀여운 딸을 다 보고 있으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예? 뺏어 먹는 게 아니라 딸이 한 조각을 떼가지고 뭐요? 아빠도 한번 먹어봐 그러면 끝내줄 거 아니에요? 안 줘도 괜찮아. 그렇죠? 그런데 그 귀여운 딸이 내가 사준 초콜릿에서 아빠 좀 먹어봐. 그러면 막 이거는 뿅 가는 거 아니요? 그럼요. 그 얘기야 이게. 아시겠죠? 자. 근데 아무리 기다려, 그거 뿅 가고 싶어, 아빠는. 그래서 딸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야. 그렇죠. 그게 모든 할아버지들, 모든 엄마, 아빠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야. 우리가 사준 거, 딸이, 요게, 좀, 엄마도 좀 먹어봐, 아빠도. 이렇게 되면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완전한 거야. 그렇죠? 완전한 행복이야. 왜? 딸,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주고 요것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우리는 뭐예요? 행복해. 그러나 거기다 그 행복이 완전하게 돼버리려면 딸이 어떻게? 엄마도 좀 먹어봐. 아빠, 안 먹어도 돼. 그 말만이라도 뭐예요? 뿅 갚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자는 얘기요. 아직도 안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직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개 요것들이 나눠줘 안 줘? 안 나눠줘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는 얻어먹고 싶어. 뭐 초콜릿이 먹고 싶은 게 아니야. 그렇죠. 요것들이 말이야. 그 마음 할아버지 그럼 뭐 끝내주는 거지. 유전자 팍 켜지는 거지. 근데 이것들이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다 먹어가.
자,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조금만 줄래? 하는 얘기야, 이 얘기가. 아시겠죠? 그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손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손자가 어릴 때, 5살 때, 우리 딸이, 이 베이비시터, 부모들이 어디 외출할 때, 미국은 꼭 그 성인을 하나 데려다가 집에 애들을 보게 해야 돼요. 그걸 베이비시터라고 그래요. 아빠 베이비시터를 못 구했으니까 오늘 우리 손자를 아빠한테 좀 맡기겠대. 아,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손자가 참 착하고 애가 성실하고 너무너무, 왜? 그 우리 딸이 임신하고부터 뉴 스타트를 시작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온순하고, 참, 괜찮은 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우리 딸도 그 자기 아들, 그러니까 우리 손자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계속 뉴 스타트를 잘 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키우는데, 이제 그 엄마하고 아들 사이의 규칙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이다. 이렇게 죠. 아, 근데 우리 손자가 탁 와가지고, 할아버지, 자기가 지금 할아버지한테 심각하게 의논 드릴 게 있대. 그 뭐냐 그랬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 엄마가 지금 두 달째 아이스크림을 안 사주고 있대. 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죽겠대. 응? 할아버지도 뉴 스타트 하시지만, 아이스크림이 건강식 아닌 것은 나도 잘 안다. 우리 손자가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5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인데, 사실 한 달에 한 번도 그것도 상당히 뭐예요? 힘든 건데. 두 달이 지났는데 안 사주니 이거 정말 자기는 미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건강식이 아니래도 할아버지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엄마 대신해서 사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은 안 먹는 게 좋아 이랬겠습니까? 아니지. 아무리 뉴 스타트를 하는 할아버지라도, 이야, 그 손자 말이야. 내가 봐도 한 달에 한 번은 좀 가혹한 편인데, 두 달은 안 먹는데 왜 안 사주겠어? 물론이지. 걱정 마. 그래, 오늘 아이스크림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배스킨 로빈스, 아이스크림, 미국의 유명한 아이스크림 체인점 있죠, 배스킨 로빈스. 그걸로 탁 갔어요. 그때가 참 옛날이라, 그때 이제 아이스크림 요만한 거 하나 사면 뭐 2불도 안, 뭐 1불 50인가 뭐 그랬어. 그래서 이제 제가 팁까지 해서 2불 주는데, 그때 그날 잔돈이 없는 거야. 근데 마침 그날 이 의료보험회사에서 이 치료비를 지급 안 한 어떤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하고 간데, 그게 한 3,000불이 돼요. 그래서 100불짜리가 30장이 이제 주머니 아니었는데, 이거 잔돈이 없는 거예요. 잔돈 쓸 기회가 뭐 거의 드무니까.
다 뭐 신용카드 쓰고 한다. 또 아이스크림 뭐 1불 50짜리 사먹으면 또 신용카드 긁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현금은 100불짜리밖에 없어서 100불짜리 탁 건네줬어. 그랬더니 아가씨가 이제 약간 그렇게 100불짜리 내면 참 싫어하거든요. 이 거스름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아이스크림 하나를 손자한테 건네주고 제가 100불짜리를 주니까 이 아가씨가 100불짜리 받아서 넣더니 돈을 한참 세는 거예요. 그렇죠? 10불짜리 9장에, 예. 그 다음에 1불짜리 8장, 98불을 세려니까 한참 걸리죠. 그거를 저한테 탁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놀란 거야. 할아버지는 한 장밖에 안 줬는데, 막 돈을 이만큼 거스름 돈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식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 그 돈이 그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돈이냐? 그래서 내가 이제 100불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보여줬어. 이거는 100불이야. 아이스크림 2불이야. 그러니까 내가 98불 받았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하는, 할아버지, 그러면 이 100불짜리 한 장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면 몇 개나 사냐? 몇 개요? 50개지. 한 달에 하나씩 먹으면 50개월을 먹어. 50개월이면 뭐예요? 4년 2개월이야. 42달이야.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이거 한 개만 가지고, 이거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너 지금, 그때 4살인가? 그래서. 4살이지. 너 8살 때까지 먹고도 남아. 4년 더 먹어. 이 자식 막 놀래가지고, 와,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인지 몰랐대.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폼 탁 잡았죠.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 근데 이런 돈이 얼마나 있네, 지금. 다 꺼내버려. 그 탁, 이게 뭐야? 30장. 그러면, 이 돈 전부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그렇죠? 4년 곱하기 뭐요? 30 하면 몇 년이요? 120년 먹을 돈이야. 세상에 아이스크림 120년 먹을 돈을 할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어. 할아버지, 이 돈 말고 또 돈 있냐? 은행에 많지? 와! 그래서 제가 폼 잡았어. 할아버지, 돈 많아. 응? 그래서 저 벤츠도 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넌 걱정할 거 뭐요? 없어. 할아버지가 차도 사줄 거고, 집도 사줄 거고, 다 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망군의 할아버지 정도 되면 그렇게 나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를 캐놓고 뭐라 그래요? 수입의 10분의 1. 그거는 농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녀석이,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는 거야. 할아버지 두 달 만에 처음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대.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탁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자식이 할아버지도 한 입만 먹으라는 소리 안 해. 나는 좀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쯤 가서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 한 입만 줄래? 그랬대.
할아버지 미안하대요. 오늘은 안 되겠대. 왜? 오늘 두 달 만에 이 먹은 거 돼가지고 이거 턱없이 부족한데 모자라는데. 할아버지한테 조금 나눠주고 싶지만 오늘은 할아버지가 참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뭐라 그랬게? 저대로 하나님 한 대로. 할아버지가 점심을 굶어가지고 배가 무척 고프다 그랬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줘라. 그랬더니 이 자식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할아버지 돈으로 사 먹으래. 그 말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두 달 만에 처음 먹는 아이스크림을 나눠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우리 손자 이름이 저스틴이야. 저스틴. 할아버지가 사 먹으면 네가 주는 것보다 맛없어. 그랬더니 이 자식 너 들었으면 할아버지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네. 아이스크림 똑같은데 뭐 맛이 있다 없다 그랬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돈 주고 사 먹으면 그거는 아이스크림 맛밖에 안 나. 그런데 네가 주는 거 먹으면 아이스크림 맛도 나고 또 무슨 맛도 나? 사랑 맛이 있단다. 그랬더니 자식 도드니 그 말은 맞대. 그래도 오늘은 안 된대. 얻어먹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또 꼬시면 될까 싶어서. 근데 저스틴 했죠. 내가 오늘 이 할아버지가 너 아이스크림 사줬지. 좀 맞대. 그러면 너 지금 기쁘지? 맞대. 왜 기뻐? 할아버지가 사줬으니까 기쁘지. 그럼 할아버지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나한테 사주고 기쁘게 하면 기쁘게. 보니까 할아버지도 기쁘지. 왜? 사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기쁨이란 것은 두 종류가 있어. 받는 기쁨도 좋지만 뭐예요? 주는 기쁨도 참 좋단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너 아이스크림 사주고 참 기쁘다 지금. 너는 받았을 때. 그런데 생각을 해봐. 네가 할아버지 한 입만 나눠주면 너도 뭐요? 주는 기쁨을 가질 수 있고 할아버지도 뭐요? 받는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멋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고통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네. 할아버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대. 그러나 오늘은 좀 참아달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뭐라 그럴게? 그래? 그러면 저스틴. 한번 이제 이 자식이 뭐라 그러냐. 오늘은 내가 두 달 만에 처음 먹는 게 돼가지고 할아버지에게 한 입 드린다고 그래도 주는 기쁨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맞아, 맞아요. 오케이, 나 이해해.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오늘 한 입 나눠주고 내가 주는 기쁨을 못 느끼면 이건 큰 손해 아니냐 이거야. 맞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네가 주는 기쁨을 못 느낀다면 네가 손해본 거니까 할아버지 물어낼게. 할아버지 돈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네가 안 기쁘거든? 안 기쁘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불 주면 될까? 아이스크림 값 내면 될까? 그래서 그걸 뭐예요? 시험해봐 그랬어. 한번 주고 시험을 해봐. 기쁜지 안 기쁜지. 그랬더니 이제
손해 볼거 없잖아, 그렇죠? 어떤 친구가 딱 조심스럽게 저 앞에 하시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눈꽃만큼 먹었어, 진짜. 먹고, 이야, 맛있다. 저스틴, 우리 저스틴 사랑 맛이 더 좋다. 맛있다. 이랬더니 이 자식이, 그래. 그래서 너 기쁜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기쁜 것 같아. 그러더니 자식이, 할아버지 조금 더 먹어. 이번에는 조금 많이 먹어도 돼. 와,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십일조야, 그게. 첫 번째 십일조는 뭐예요? 내가 강제로 얻어낸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십일조를 무슨 십일조로 그런지 아세요? 그거를 온전한 십일조라 그래. 여러분이 요즘 아껴가면서 내는 건 그 온전한 십일조 아니고, 그거는 뭐요? 그거는 까칠한 십일조야. 내기 싫어서 내는 거, 그렇죠? 안 내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래서 두 번째 아이스크림. 와,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과 함께 오는 그 우리 귀여운 손자의 사랑을 받고 나니,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게?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또 이거 바꿉시다. 이상구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뱃속에 쌓을 것이 없도록 사주고 싶다라고. 박수 쳐야지. 네. 이건 조건적이 아니다. 그렇죠? 이 사랑을 나누는 얘기지. 그래서, 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한 입만 달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우리가 하도 안 주니까. 이제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양식 떨어졌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점심 안 먹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코미디다.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이스크림 한 입 얻어 먹으려고 알랑방구 떨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십일조를 달라는 그 진심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이 얘기를 이제 말라기서 3장 10절을 여러분이 교회 가시면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떤 때는 읽더라고요, 이거를. 읽을 때 굉장히 좀 무섭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청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하나 보라. 그러면 교인들이 뭐예요? 아멘.
그런 신앙은 스트레스 신앙이에요. 사랑 아니고 권위주의. 약속이 아니고 뭐예요? 명령의 신앙.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한 번 더 먹어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우면 뭐 세금 떼고 내느냐 세금 전에 떼기 전에 10분의 1이라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당분간 이게 아까운 마음이 너무 많아서 나눠 먹기 싫으니까 참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뭐라 그랬어? 두 달 만에 처음 먹는 건데 달라 그러지 마라 이거야. 그게 이 할아버지를 뭐요? 할아버지하고 그런 사이가 되라. 아시겠죠? 그래서 내게 싫으면 내게 싫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 참 네가 그래도 솔직하게 나를 대해주니 난 그게 더 좋아.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이런 아름다운 거다 이 말이. 어떤 형식과 권위에 얽매여 이놈들 안 내게만 안 내봐라. 내가 복을 줘 안 줘. 그런 신앙을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조건적 신앙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해서 자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이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을 아직도 갖추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기다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면 편안하고 힘을 받죠. 그래도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실망할 순간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실망스러울 때 마저도 하나님은 뭐래요? 상구야, 네가 실망했지. 그러나 나는 실망 안 해. 나는 너를 위하여 계속 끊임없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너를 성숙시켜 줄 것이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분이라야, 이런 사랑이라야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켜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 힘을 우리가 생명 또는 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유전자를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키시는 생명 에너지 곧 생기다. 이 생기로 이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우리들을 향하여 십일조를 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헤아려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그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알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십일조를 드리는 그런 그만큼 성숙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